안녕하세요. 골프 DNA 고인성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프로입니다. 네, 많은 골퍼분들이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보드샷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아이언으로 잘라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우드를 반드시 쓰러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드를 쓰러칠 수밖에 없는 자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쓰러칠 수밖에 없는 자세를 만들라. 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정훈 프로님, 우드 고민 펼칠 수 있는 좋은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셋업인데요. 볼이 치를 어디에 서서 왼쪽에 두고 체중은 오른쪽에 둠으로써 상체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체중은 반드시 60% 이상 실려야 되고 내가 체중을 오른쪽으로 실는다는 것은 내 몸 회전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몸 꼬임이 극대화되면서 힘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홀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드를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가 얇잖아요. 이 얇은 페이스로 공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면, 여기 이 솔 부분이라고 하죠. 우드의 밑바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밑바닥을 이용하게 되면은 공을 자체를 쓸어 반드시 공만 깨끗하게 친다는 게 아니고 공 뒷부분을, 바닥에 이 솔 부분을 가볍게 내려 찍는 건데요. 도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내려서 툭 찍으면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토핑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체중 이동인데요. 우리가 체중을 처음에 60% 실어놓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 오른쪽에서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이제 왼쪽으로 딛는 건데요. 왼발 밑에 체중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무게 120% 정도 실어준다는 생각으로 눌러주면서 치게 되면 토핑도 없앨 수 있고 뒷땅도 없앨 수 있는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정원 프로님의 우드 레슨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드를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는지 확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레슨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가지고 우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은 필드에서 이제 당당히 우드샷을 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